변했지만 진짜 진짜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먼 사람이 성훈인 것 같다. 오래 전부터 의외로 장수원이었어. 오히려 그때 이제 우연히 어떤 술자리에 갔는데 37목에 도전한 핑크 생머리로 10대들까지 완벽하게 노랭이로 픽스 시켰습니다. JK 대박남 강성훈. 아저 사진은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앉으세요. 이거 뭐야? 앙드레킨 선생님. 우리 저기 좀 부동산 아줌마 그 에코스에서 내려가지고 아줌마 같아요. 이렇게 야, 야, 아 털 좀 나. 핑크? 어떡하지? 많이 긴장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있잖아로 하면 안 돼. 아 그렇죠 그렇죠 안 해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도 죽을 것 같아.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도 죽을 것 같아.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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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다가설 수 없기에 아무 말 못하지 바라만 볼 뿐 단 한 번 한 번만 안고 싶어서 이런 생각하는 날 너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만약 그녀보다 널 먼저 만날 수 있었다면 그때 내게 말할 수 있었겠지 나 차라리 잘 된 거라 할게 정말 미안해 너는 이런 날 알지도 못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말만은 포인트입니다.